자, 오늘은 소형 관리기를 하나 소개합니다. 관리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크면은 또 관리하기가 힘들죠. 말 그대로 관리기니까. 근데 너무 작으면 또 밭이 안 갈리고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요 사이즈가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. 한국 사람 체형에. 왜 그러냐면 너무 크면은 이게 막 너무 막 힘을 쓰니까 힘을 쓰다 보면은 막 50견이 저려 오죠. 엘보도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게 돌뿌리 같은 거 걸리면은 너무 큰 거는 막 딸려가요. 되게 위험하잖아. 그런데 요 정도 되는 거는 뭐 여성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자, 이게 지금 키로 시동이 되고요. 키로 이렇게 시동이고 되고 세로모터가 달려있죠? 자, 이렇게 모터도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로켓 배터리가 되어 있네요. 그다음에 요 스펙을 보면은 이게 마력수가 여기 나오죠? 이게 최대 토크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뭐 파운드로 나와 있는데 170 파운드 이렇게 나와 있죠. 그 다음에 기계의 이 무게는 70kg. 그 다음에 마력수는 한 7마력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, 최대 토크는 가장 힘을 많이 받을 때는 뭐 거의 10마력까지도 되는 겁니다. 한번 시동을 켜보겠습니다. 그래서 전진 2단이고 후진은 1단. 끄셔도 될것 같아요. 하면서 후진 1단, 전진 2단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네바로다가 이렇게 조작하면서 빨리 가면서 노타리를 칠 수도 있고, 천천히 가면서 노타리도 칠수 있고, 이 2단위로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노타리 치면서 이 삽이잖아요. 이 삽날을 또 이렇게 내렸다가, 이 내리면 골이 켜지죠. 이렇게 내리고, 또 이게 노타리만 칠 때는 이제 맨 처음에 노타리를 치는 거예요. 노타리 치고 다음에 고랑을 내야 되잖아요. 고랑을 낼 때는 이걸 내리면서 쭉 한번 더 가면은 이제 고랑이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이 급 브레이크 이걸로 당 내리면 되죠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어 클리너가 달려 있는 겁니다. 요거는 기름은 휘발유를 넣고 뭐 간단해요. 고장 날 것도 별로 없고, 요거는 오일 관계만 잘 가끔가다 체크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오일은 이쪽에 여기다 넣는 거고, 그래서 뭐 이쪽은 뿌라고 그러죠. 요거 이쪽. 벨트 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노타리 이런 거는 이게 날, 이런 날은 이제 소모품이지만은 요거는 만약에 그 하다가 소모품이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하시면은 AS 및 소모품은 그때그때 택배로 배송이 가능합니다. 자, 뭐 간단한 구조고,
우리 그 나이 드신 분하고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. 그래도 가격도 이렇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국제나 이런 데뭐 그런 기계는 상당히 비싸죠. 250만 원 이상 올라가는데 그거는 사실 저도 써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어요. 힘이 좀 있는 분들이나 그게 가능하지. 여성분들이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요 제품이 우리 체형에 가장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 정도 돼야 노타리가 농사가 되면은 뭐이 정도 돼야 그 흙이 갈리잖아요. 조그만 그 중국산 그 짓구르다가 조그만 거 구입하시면은 상당히 후회가 돼요. 잘안 돼. 그리고 탕탕 튀고 그래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 정도 되면은 아주 농사 짓기가 텃밭 같은 거 관리하기가 딱 좋죠. 자, 오늘은 관리기 소형 경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요 댓글 남겨주시고 전화를 주시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